아니 전도연님은 진짜 내가 정말 할 말이 많아. 이거는 저 그 랄프야 그냥 심플하게 슈가 음주운전 딱 저거 하고 중간에 딱 끊겨갖고 그 다음 전도연이 나와버리니까 거기다가 이제 댓글로 코멘트를 달아. 형님이 방송하시는데 너무 욕을 평소에 많이 하시는 것 같다. 욕의 빈도가 많아진 것 같다. 그래서 저 장면은 그냥 풀영상에 내보내지 않기로 하셨다. 앞으로도 욕을 좀 줄인다고 하시더라. 그리고 가로 열고 절대 쫀 거 아님 하고 가로 닫어. 그렇게 해가지고 좀 코멘트를 달아놓으면은 구독자들도 이해를 하겠지. 댓글에 쫄쫄 그렇게 달 것 같은데요? 아니 그게 쫀 거면은 내가 기존 영상을 왜 안 지우고 놔두겠냐. 쫀 거 아님 이 코멘트는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절대 쫀 거 아님? 네. 이것 때문에 쫄 쫄았네 이런 약간 긁으려고 하잖아요. 이건 자존심을 내세울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아니 난 진짜 이게 자존심 내세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랄프야 쫄았다고 해. 오히려 그게 낫겠다. 그 전법으로 가. 차라리 쫄았다 그래. 나이도 있으시고 이제 더 이상 문제 일으키고 싶지가 않으셔서 쫄아가지고 앞으로 그 누구에 대해서도 쌍욕 받지 않으시겠답니다. 그렇게 해라. 그게 맞겠다. 쫄았다고 해 차라리. 그게 맞겠다. 내가 귀엽고 안 쫄았다고 얘기해봤자 사람들은 쫄았다고 하니까 쫄는 게 맞지. 쫄자. 쫄았어 나. 아우 진짜 시원하다. 아 진짜 시원하다. 진짜 시원해. 이거 한 잔 싹 마시고 우리 전도연님 얘기를 좀 해봅시다 여러분들. 예, 이건 진짜 내가 좀 하고 싶은 얘기였어. 오늘 미스테리 못 볼 것 같다고요? 한 말씀 드릴게요. 미스테리 맡겨놓으셨습니까? 이쁘진 어머님은 오늘 방송에 몇 퍼센트의 지분이 있으시죠? 제가 한 명 그냥 잡아다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잡아다가 야지 주는 게 아니고요. 예? 이쁘진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새벽까지 방송하고 있으면 아 고생하시네요. 수고하시네요. 한마디라도 해줘야지. 뭐가 아쉬워요. 저도 아쉬워요. 매번 소비 안 하고 그냥 그런 분들 좀 아쉬워요. 저도 서로 아쉽지 말고 서로 응원해주고 방송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10분 뒤에 전도연에게 쌍욕하는 코트 장난이고요. 황기용 동해전 공부할 형님 아닌 말로 해. 저 야 나를 몰라? 내가 확실히 잘못한 사람, 완전히 꺾인 사람, 그 정황이 아니라 아예 다 드러난 증거로서 활용된 사람. 반전이 있을 수가 없는 확실한 것. 그것에만 내가 욕을 하지대 전도연님 갖다가 욕을 하겠냐고. 담배 한 잔 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오늘 좀 뭔가 제가 좀 집중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집중 잘 하고 계세요. 오늘 제가 방송을 집중을 못 하고 좀 뭔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저도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담배 한 잔 피겠습니다.
태권도 끝났어요? 누가 이겼어요? 금메달? 아유, 왜 재미가 없어요? 금메달 땄으면 그만이지. 올림픽은 원래 결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 말 좀 저 아픈 척 엄살 뒤지게 부리다 썰엔친 게 그게 말이냐 이 새끼야. 하여간에 야 올림픽 준비하려고 몇 년을 준비했겠냐. 말 좀 좀 좀 아유 내가 진짜. 그런 말 하지마 진짜. 조롱하지마 조롱하지마. 그래 나도 이제 좀 진짜 좀 시대에 맞춰 갈게요. 늦었지만. 자 다음 볼게요. 랄프가 좀 편집하느라 좀 피곤하겠네. 좀 풀 영상을 원래 통으로 올리는데. 예. 네. 내적 갈등이 심합니다. 갑자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자 갑시다. 자, 다음 배우 전도연 인성 논란 이거 보겠습니다. 이거 예. 요거는 전도연 일단 무슨 일이었냐면 이제 그 유재석님이 그 핑계고라는 채널에 이제 연예인분들 많이 나오시고 하는데. 진짜 조회수 잘 나오잖아요. 예, 정말 유튜브계에서도 공룡 채널이죠. 예, 공룡 기업이야, 공룡 기업 정말. 근데 여기서 이제 인터뷰하는 그 태도 논란이 좀 있어가지고 이게 조금 그 논란이 돼버린 거예요. 논란 아닌 논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죠. 이틀 쉬고 하루 있고. 3일 쉬는 약간 좀 애매한 그렇지. 일정이에요. 중간에 뭐가 하나씩 있는 중간에 거. 뭐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이제 제가 그때 가겠다고 또 그 일을 저 때문에 이거 좀 비워줄래 하기가 성격상 좀 제가 좀 그거 미안해가지고 아니 왜 아니 그냥 웃은 거예요. 아니 근데 그냥 웃으면 신을 너무 잘 들어가지고 신은 저도. 좀 약간 꼴값 떤다는 아니 엄청 프로페셔널하신 것 같아요. 아, 두 분 되게 잠깐만 생각할게요. 예. 5초만, 5 세컨 정도 돌려가는 거 아니겠죠? 아니 저희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런 티키타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예. 다시 하고 싶지 않아요? 어떤 투자요? 우리 미리 알고 있으니까 과거에 가서 투자를 한다든가 비트코인. 또 나왔다. 아니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니 뭐가 웃겨요? 아니 말하는 게 비트코인을 몇 개만 하는 거 시작 전에? 아 그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진짜 몰랐네. 이게 뭐가 욕심? 아니 이게 뭐가 욕심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돈 벌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돈 버는 게 뭐가 나빠요? 아니 나쁜 거는 아니죠. 아니, 예. 너무 힘들어. 뭐. 이 핑계고 출연하셔서 이제 인터뷰 내용 내내 약간 좀 뭔가 뭐 하대한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뭔가 좀 약간 가짜나는 약간 그런 그 뉘앙스 같은 것들이 좀 보여서 불편해하는 분들이 좀 계시면서 이런 것들이 또 기사화됨으로 인해서 좀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를 키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예. 이제 그걸 봐야 될 것 같아요. 뒤 인터뷰 내용이 이것까지는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전도연님이 영화 홍보를 위해서 유튜브 예능에 연달아 출연한 이 요정 재영, 예, 그 재영 김재영님인가? 네, 예. 요정 재영 채널
그리고 핑계고 채널 이 두 채널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아 김재형 정재형님이죠. 아침에 핑계고를 하고 저녁에 요정재형 녹화를 했다. 유재석과는 유키존도 블럭에서도 만났었던 적이 있었지만 세상 불편했다. 보시는 분들은 컨셉이 아니냐고 하시던데 전 리액션도 잘 못하고 유재석이 리드하려고 애쓰는 걸 보는 게 너무 불편했다라며 유재석과의 케미는 컨셉이 아니라 실제였음을 밝혔다. 이 인터뷰는 어디서 한 건지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유재석과 친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야기해야 되나 싶다. 사적인 이야기를 둘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나는 대학 동기일 뿐이다. 대학 동기였다고 해요. 예, 서울예대. 근데 유재석이 그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이고 저는 배우로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둘이 만났다는 게 다고 그게 팩트다. 전화번호 교환은 핑계고 때 했었다. 이후에 문자도 보내시더라. 유재석과의 대학 동창으로서 어색한 케미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다시 핑계고를 나간다면 좀 편해지지 않겠냐라는 말에 전도연 한 번 나갔으면 됐지 라며 두 번 나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짐작을 하게 했다. 전도연은 요정재형 그나 마음 편하게 잘했다. 핑계고 때 너무 병신이 없었는데 지나고 나서 방송을 보니 임지연도 핑계고에서 불편했다더라. 정재형도 방구석 일렬 때 잠깐 본 게 다이지만 편하게 해주셨다라며 정재형과의 방송은 상대적으로 편했음을 알렸다. 예. 이게 이 두 채널에 나가고 나서 그 이후에 했던 인터뷰 내용인데. 아무리 과자들 시대 식선비 시대에 살고 있다지만 저건 그냥 개업가 아니노? 키우키우키우키우키우 이래서 연예인들이 예능 무서워서 하겠나 시오디비은. 예. 하지만 유튜브 예능 촬영이 자신에게 쉽거나 즐거운 것만은 아니다. 배우로서 관객이나 팬과의 소통 작품을 통해서 하고 싶다. 나는 연기를 하는 연기자, 배우이니까 영화배우로서 소통을 작품을 통해서 하고 싶다. 대단하게 취향이나 취미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일상은 그냥 스스로 주변 지인과 공유하면 될 것 같다. SNS를 통한 직접적인 팬과의 소통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되게 솔직하시고 조금 이제 직업적인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조금 내향적이고 좀 이제 이분법으로 조금 두시는 것 같아요. 예. 요즘은 워낙 자기 PR 시대이기도 하고 뭐 영화 홍보차 이제 예능 유튜버에 예능 유튜브 채널에 순회 다니면서 영화 홍보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요즘 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패턴인데 불편하시는 분들은 이거예요. 본인이 홍보 목적으로 나갔다고 말하면서 저렇게 얘기한다고? 이상한 사람이네. 솔직한 거랑 무례한 거랑 다른 거라고 그랬는데 딱 그거 보는 것 같다. 같은 날 촬영을 두 개 했는데 하나는 편하게 하고 하나는 불편했다고 하는 건 사실상 저격 아니냐. 왜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하실까. 유재석이 성욕이라서 건들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어색했다 정도로 끝내면 되지 불편하다는 이러느니 이러는 건 좀 예능을 홍보 목적으로 나왔으면 불편해도 그런 느낌을 시청자들도 안 느끼도록 하는 게 프로가 아닐까요? 유재석이 불편하면 유재석 프로 홍보를 안 나가면 그만인 건데 굳이 나가서 저런 분위기를 만드는 건 시청자에게나 프로그램에게나 예의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 전도연님 입장에서는 유재석님이 이제 동기이고 했으나 특별히 대학 시절 때 그땐 이미 뭐 잘 나가고 있었고 뭐 그런 상황이었고 했는데 친하지 않았었던 그 유재석님이 이게 또 너무 방송에서 친한 척 하면서 우리 대학 동기예요 하면서 뭔가 친화력으로 그거를 이렇게 유재석님의 방송 스타일 이런 게 불편했다는 거지. 아 우리 안 친했잖아. 대학교 때 우리 별로 얘기 나눈 것도 없었고 나는 배우로서 계속 활동을 했었고 당신은 동기지만 예능계에서 활동하면서 업계 탑이 돼가지고 그러고 우리 나중에 만난 건데 이렇게 친한 척을 해? 왜 무슨 뭐 아무런 그런 에피소드도 없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해? 우리 안 친했잖아. 그게 중요한 것이고 전도연님은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예. 사실 유재석님 입장에서는 그 공통점이 같은 대학교 동기 출신이고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거네. 배우들이 개그맨 무시하는 그 패턴. 실컷 배려해줬더니 앞으로 예능에서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게스트로 나와서 진행자들 말에 리액션 잘해주고 텐션 맞춰주는 게 예의다. 홍보하러 나와서 뭐가 뭐냐 이게 태도가. 시상식에서 보여지는 배우들의 우월의식, 뭔가 이제 권위적인, 홍보만 할 거면 인터뷰만으로 족하다고 본다. 트렌드가 바뀌듯 흐름에 따라가야 하는데 본인이 과거에 머문다면 유튜브는 그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까칠하게 굴고 맥을 팍팍 끊는 이런 대화를 하는 태도를 보이면 나오지를 말지. 계속 방어적인데 웃기면서 진행 끌어간 능력이 대단한 듯. 송강호 때도 느꼈지만 괜히 유느님이 아닌 듯. 전도연은 시덥잖은 소리 싫어하는 스타일이고 유재석은 직업상 시덥잖은 소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이 말이 딱 맞다. 만약 유재석이 탑이 아니고 대학교 때처럼 어중간한 위치였으면 진짜 어정쩡하게 마무리가 됐을 것 같은데 좋은 때 다시 잘 만난 것 같음. 자꾸 맥을 끊는데 그 진행을 이끌어가는 유재석님의 진행이 참 대단하다고 또 느낍니다. 그래요. 근데 이 인터뷰 내용이 어디서 있었는지가 궁금하네. 기자랑 1대1로 한 것 같다. 기자랑 1대1로 대화를 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솔직한 게 뭐 잘못된 거 아니고 예능 나가서 홍보하려고 나갔는데 자꾸 시덥잖은 소리 하고 별것도 아닌 얘기 자꾸 막 뭔가 자꾸 살을 붙여갖고 뭐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이러니까 그게 실은 전도연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솔직함과 무례함과 그 사이에서 무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무서워서 예능 하겠냐 진짜 뭐가 문제인지 하나도 모르게 봤다 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시고 리짜이미는 지지자들한테 인사한다고 길거리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 발로 밀어버리고 그 의자에 신발 신고 올라가서 유세하는 건 마냥 좋고 저건 불편하지 키읔키읔. 예? 이재명이 왜 나와요 여기에? 정치병 걸리셨어요? 그렇게 헛소리하지 마시고 예. 어렵게 다시 잡은 방송 분위기 망치려 들지 마시고 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자 아이고 님 에드벌룬 11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좀 불편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하시는 편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은 상당히 무례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애초에 홍보 목적으로 나가고 그랬으면 그 잠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 뭐 어려운 걸 해 달라고 뭐 연기 보여 주세요. 무례하게 하지 않았잖아요. 상대방이 무례하게 하지 않았을 때는 나도 무례하게 하지 않으면서 이 분위기를 맞추는 게 하나의 직업의식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전도연 배우님이 작품을 만나서 좋은 작품에서 좋은 캐릭터로 연기하고 시청자들이랑 소통하고 뭔가 이 관람객분들이랑 소통하고 그렇게 하는 방향만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저런데 나가시면 안 되죠. 예. 애초에 나가시면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 뭐 시덥잖은 얘기를 해야 되는 유재석님의 입장도 조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 저런 프로그램에 나가서 유재석님이랑 같이 케미를 맞추고 싶은 배우님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쉽게 주어지는 자리는 분명히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소소하게 저런
자리에서 실내에서 잠깐 잠깐 토크하는 게 그렇게 많이 부담이 되셨을까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홍보 목적이라고 한다면, 예.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 거는 전도연님이 그렇게 뭔가 본인의 이고가 강하시면 본인 스스로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 근데 임지연도 불편해했다 라는 거는 빼박인 것 같아요. 예, 임지연 씨 얘기는 왜 저기다가 덧붙여가지고 임지연도 불편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임지연님의 입장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예. 나는 개인적으로 조금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다. 예전부터 유재석 씨가 나랑 동창이지만 어떤 에피소드도 없었고 뭐 건덕지도 없었는데 자꾸 그걸로 토크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그 방식이 조금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다 정도로 코멘트를 했어도 될 텐데 지연이도 불편해했다. 요정재형이 훨씬 편했다. 이거는 유재석님이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는 그 핑계고 채널을 보는 구독자들을 그들도 배려를 안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건 뭐예요? 헤이아님이 주신 링크는? 이건 뭐예요? 전도연, 유재석이 성근 게 아니라 선이 없다. 개봉에 앞서 홍보차 핑계고 출연해 유재석과 티격태격 케미스트리를 뽐내기도 했다. 무엇보다 성긋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이유가 있는가? 뭐가 없다? 그게 팩트다. 같은 학교 동기였다가 갑자기 만났다. 그 사람하고 저하고 선 자체가 없다. 선을 그은 게 아니라 그럴 선이 없다. 진짜다. 유재석과는 앞으로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핑계고까지 두 번 만났다. 저는 사람을 알아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홍보하러 왔는데 기싸움만 하고 감. 프로 맞나? 앞으로 친해질 일은 없을 듯. 이번 영화도 망한 느낌. 근데 왜 이렇게 화가 난 거 도대체? 럭키 이재진. 역겨울 정도로 거만하네. 여기는 예. 실명 전 펜코가 실명 인증하고 들어가는 곳이죠. 예. 이재진은 이제 잭스키스, 이재진 말하는 것 같아요. 잭스키스 이재진. 예. 이영자님한테 엄청 무례하게 울었죠? 그거는 좀 넘어가고, 이거 보시면서 어떤 분들은 좀 진짜 세상 살기 졸라 팍팍하네. 그냥 뭐가 없어서 없었다고 한 것밖에 더 있냐? 자꾸 시덥잖은 소리 하니까 전도연 입장에서 자꾸 피곤하게 이런 소리를 내.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솔직함이잖아 저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무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기 나와서 나오지를 말던가. 그러니까 저기 나가서 작품 홍보도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을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예. 몰랐어요. 저는 저렇게 논란이 될 정도로 저렇게 뭔가 맥을 끊고 하는 저런 태도를 가지고 계실지. 예.
자, 어, 넘어가고요. 손흥민 MD 클럽은 안 보겠습니다. 예, 손흥민 MD 클럽은 뭐 굳이? 예, 굳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굳이. 예. 손흥민 MD 클럽 고소. 어. 이렇게 해서 어.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고영욱, BTS 슈가, 전도연 이렇게 세 분 저기 했는데 어, 세 개 딱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짧은 거는 제가 그 오늘 저도 방송에서 1년의 어떤 그 내적 갈등 때문에 방송을 좀 물흘러가듯이 유순하게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고요. 내일은 좀 더 뭔가 재밌는 것들 위주로도 좀 해보겠습니다. 예. 무슨 뉴스 마냥 예. 큰 키워드만 이렇게 다룬 게 좀 그렇긴 했네요. 청아 저 자동차 저거요? 세금으로 좋아한다던데요? 인천시청인가? 광역시청인가? 세금으로 지원금 준다고 하던데 제가 그 글 봤거든요. 좀 전에. 세금으로 지원금을 준다고? 예. 벤츠도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책임을 안 지고 세금으로요. 재밌게 돌아가네. 이걸 세금으로 메꾸는 게 어쩔 수 없는 뭐 그냥 그런 건가? 원형적 사고를 좀 해볼까? 벤츠가 전량 뭐 이렇게 벤츠 워낙 돈이 많으니까 아 이거 뭐 몇백억 정도 우리가 충분히 해줄 수 있는데 문제는 어? 우리 회사 이미지 그러니까 정부 그 고위 관계자한테 정부가 세금으로 했다고 하고 우리가 그만큼 줄게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어? 제가 글 올렸어요. 소설가 원형적 사고라고요? 아 화재 피해 지원금. 어 풍으로 돌아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기 전에 노래 듣고 싶은데 노래 부르는 거 몇 개예요? 아 500개로 팬 가입을 이렇게 또 해주셨습니다. 어 풍으로 돌아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어 노래가 듣고 싶으세요? 일단 컨텐츠 끝냅시다. 끝내고 풍으로 놀아라. 어. 노래 뭐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 아유 500개로 통큰 팬가입 너무 감사합니다. 임창정 노래 좋아하세요? 임창정 하신 노래 소주 한 잔 날 닮은 너 러브 어페어 슬픈 혼잣말 소주 한 잔 기다린 이유 기다린 잘 모르겠어. 정말 특이한 분이네. 그게 왜 듣고 싶어요? 정말 특이한 분이네. 팬가입 왜 안 하셨어요? 남들 다 하는 팬가입을. 소주 한 잔 합격이라는데요? 소주 한 잔이요? 네. 소주 한 잔. 소주 한 잔.
500개를 쏘고 그 500개로 퉁을 칩시다인가요? 아니면은 아니면은 예. 소주 한 잔 좋습니다. 미리 좀 드릴게요 하고 주시는 건가 아니면은 듣고 나서 주시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제가 파악이 잘 안 돼 가지고요. 몇 개라고 여쭤보실 때? 몇 개? 아, 뭐 그냥 원하는 만큼 주세요. 제가 뭐 제 노래의 가치를 이렇게 정해가지고 하는 거는 너무 나쁘끄러운 일이고 장사꾼 같네요. 저도 이 예술계통의 사람인데요. 예, 신청곡인데 근데 좀 그런 말씀 좀 드릴게요. 좀 쏴주시는 만큼 또 이렇게 열심히 부를 그런 의향이 있습니다. 아이고 대단해 감사합니다. 화이팅. 노래 세팅해 주세요. 제발 세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르게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오슈 끝냈는데 녹화 끊으셨네요. 네, 녹화.